그렇다면 자 일단은 숨을 어떻게 마시느냐, 코로 마셔야 돼요 입으로 마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콧구멍이 안쪽 비강이 숨이 들어가는 길이 그냥 뻥 뚫려 있는 사람들은 코로 마셔도 충분할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못 마셔요. 한참 마셔야 돼요. 항상 안쪽이 좀 빡빡하게 비염을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입으로 마셔요. 일단은 척추 기립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우리의 척추를 척추 양쪽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주는 몸을 세워주는 근육들이 있어요. 얘가 쫙 서야 돼요. 쫙 서야 됩니다. 자 그럼 가슴이 펴지겠죠?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? 숨을 들숨을 충분히 마시면서 몸을 키를 크게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주면 흉곽이 확장되면서 올라와요. 흉곽을 들어올려주면서 숨을 마시는 겁니다. 흉곽이 좀 들어올려지듯이 숨을 마셔주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때 자 배에는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.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배에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. 배에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횡경막을 일부러 더 눌러서 뭐 이렇게 복압을 만들어서 배를 내밀 수도 있겠지만 누를 필요까지 없습니다. 누르면 불필요한 긴장이 생겨요. 자 그냥 배가 흉곽을 들면 들어갑니다.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저항을 걸어주면서 쉬 해보세요.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흉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이렇게 쭉 멀리 짜서 이렇게 짜올린다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. 그러면 배가 내가 배를 안 당겼는데 바람을 불어낸다라는 명령어로 시행을 해주면 바람을 멀리 분다 배가 한 번 더 쭉 쪼그라듭니다. 이게 좀 다른 이야기예요. 굉장히 배를 잡아당겼다가 아니라 바람을 멀리 불어내니까 그냥 배가 들어가는 거야. 자 숨을 흉곽에 채워주면서 흉곽을 들어올려주고 몸을 꼿꼿하게 세워주니까 우리의 코어들이 쫙 쓴 상태가 되죠. 상태가 되니까 배가 한번 들어갔어. 이 상태에서 불어내주니까 배가 또 들어가. 그래서 일단 저의 기법은 흉곽을 들고 내려놓지 말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배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주게 배가 날씬해지는 거야. 흉곽이 들리면서 Yeah.